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주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된 일을 보며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3일간 같이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월요일에는 첫째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용서의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친히 용서의 말을 통해서 당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강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어떤 그 증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신 그 실제적인 그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들 백부장과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아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징조가 있었는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에서 그 6시 성경에 나온 이 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 한낮 12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새벽 6시부터 밤 6시까지를 낮으로 이렇게 한낮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밤으로 해서 시간을 정하는데 새벽 6시 그때가 이제 해가 뜬다고 낮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해서 0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0시로 해서 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다음에 6시면은 정오, 그다음에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러니까 12시에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시간은 오후 3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밝아야 될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그 당시 그 세상이 다 깜깜해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일식이 일어났다. 달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깜깜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월절 기간은 그 보름달이 뜨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때 일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능력으로서 해가 실제적으로 빛을 잃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흑암의 재앙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고 애굽에만 흑암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 당시에 연출을 했다는 것이죠. 또왜 해가 빛을 잃었느냐? 그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모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빛을 밝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에 있게 된 것이죠. 우주 만물의 그런 징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정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분, 이분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정말 하나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적인 그런 징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딱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로 밧줄로 묶은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종, 그 방울 소리 같은 걸 이렇게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소리도 않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이제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되고 선택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곳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거기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걸 그게 열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 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분쟁이 종식이 되어서 화평과 친교와 연합을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그 제물이 작은 제물은 안 되고 이제 염소나 소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런 제물을 바쳤고, 거기에서 기름과 그 내장 그 기름진 부분 하나님께 바쳐 올리고 그 나머지 이제 뭐 고기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화평을 이루었던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친교를 하게 되고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제사를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갈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찢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징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운명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큰 소리를 마지막 순간에 질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부르짖었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게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를 지렀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지른 소리가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산에 칠언이라고 가상 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제하고 그저께 우리가 살펴봤고, 세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옆에 있는 그 제자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마지막까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던 그 효를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뭐 이렇게 울부짖을 수가 있느냐, 왜 나를 버렸냐고 울부짖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도의 고통,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또한 죄 아래에 있는 그 인류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소리를 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아픔을 절규로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셨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신포도주를 회중에다 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이렇게 해서 입에 넣게 해서 마시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했다는 게, 저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하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에.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서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 이게 얘기인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탄에게 모든 참소할 거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오늘 하신 그큰 소리를 부르짖는 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시편 31편 말씀에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을 아버지로 호칭을 바꿔가지고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를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 그 호칭이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보여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정말 핵과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상황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부장, 아마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백부장으로서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그 집행관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십자가 처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정말 다른 사건하고 달랐어요. 이렇게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나면 바위가 터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것은 보통 그 사람의 그런 죽음이 아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은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냐면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인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이렇게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된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백부장이 표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무리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도 말씀했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십자가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질렀다고 했잖아요. 큰 소리로 질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아마 이 소리가 이 군중들의 귀에는 계속해서 맴돌았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일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죽기 전에는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계속 생각이 났을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때가 옵니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때이 군중들이 이때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군중들이 회개를 하고 3천명, 5천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한손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하는 데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혹시라도 연관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혹시 자기들도 어떻게 좀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멀리 서서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두려워서 멀리 서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그 증인들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모습,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앞으로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저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 군중들은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지금은 정말 내가 마음대로 자신 있게 말씀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나가서 증거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 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 주님, 또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 말씀 삼문동 운세계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집회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10월 10일 성낙 가을 소풍을 축복하시고 일기와 안전을 지켜 주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와 강사 김광태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성기를 축복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소청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강정월 집사님 임남의 모친 되시고 임남영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김만순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36서울병원 장례식장 104호실이고 화장은 서울추모공원 그리고 장지는 마석 에덴공원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난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교회에서 5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교구 목회자이신 정희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공동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대화와 사랑 무엇을 얻어가시는지